경영 컨설턴트인 대니얼 패트릭 포레스트라는 분이 쓴 책 중에서 빌 게이츠는 왜 생각 주관을 만들었을까? 이런 재밌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제 그 제목에서 제기하는 그 질문에 대하여 답하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는 1년에 두 번씩 짐을 꾸려 홀로 호숫가 통나무 집으로 간다. 거기서 아무에게도 그 무엇에도 방해받지 않은 채 자신만의 생각에 몰입한다. 이른바 생각주관의식이다. 그는 두 주일 남짓한 시간 동안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면서 새로운 가치와 전략을 길어올리는 데 몰두한다. 이처럼 자신만의 생각에 몰입하고 열중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설정함으로써 그는 세상을 바꿔나간다. 그 바쁜 빌 게이츠가 왜 두 주간의 이 생각 주간을 만들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통나무 집으로 들어가서 생각하는 데 몰두하는가? 이제 그것을 이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책에 보면 빌 게이츠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투자가 워렌 버핏, 또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 이런 분들도 다 이 생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아침에 출근하면은 다른 어떤 일 하기 전에 먼저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제 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워렌 버핏이 이 생각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나는 1년에 50주는 생각하는 데 시간을 쓰고 남은 두 주만을 일한다. 이 생각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책에 또 이런 대목도 있습니다. 세계적 예술가들과 석학들은 또 어떤가? 그들은 한결같이 생각의 방을 갖고 있다. 오롯이 나 홀로 생각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예술가들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작품을 만들고 석학들은 인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화두를 만들어낸다. 그러면서 저자가 이제 그 독자들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아무리 바빠도 이 생각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우리 이 바쁜 현대인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가기가 쉬운데 이 지적이 참 얼마나 이게 유용하고 또 필요한 지적이겠습니까? 이게 이제 그 책이 강조하는 포인트인데요. 그런가 하면은 제가 읽은 또 다른 책 중에 이 발견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 시카고 근교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라고 있습니다. 뭐 세계적으로 알려진 유명한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가 2004년도에 이제 전문가들을 의뢰해가지고 전교인 실태조사를 이제 했습니다. 뭐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또 좋은 교회로 알려져 있으니까 아마도 이제 교회 당국이 그 실태조사를 할 때 내신 이제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다, 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조사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그런데 막상 그 전교인 실태조사를 딱 하고 보니까 결과가 너무나 의외인 거예요. 아, 그렇게 좋은 교회로 소문나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에 놀랍게도 그 교회 안에 성장이 멈춘, 영적으로 성장이 멈춘 성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 원망과 불평을 갖고 있는 성도들도 많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성도들도 다수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분석한 책이 바로 이 발견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우선 그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그 조사 과정에서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이 교회 안에서의 활동과 그 사람의 영적 성장, 이게 별로 상관관계가 없더라는 거예요. 뭐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 많이 하고 예배 꼬박꼬박 잘 나오고 하는 이런 외적인 그 무엇으로 그 사람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개인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은 하나래요. 그게 뭐냐? 예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가 하는 이 내면의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 윌로우 크릭 교회의 많은 성도들 신앙이 멈추어졌습니까?
겉으로 좋은 교회라고 소문난 그 교회를 들락날락 끓이면서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했지만 그게 그 사람을 성장시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걸 깨달은 윌로우 크릭 교회가 이제 이 자기 교회 그 성도들을 위한 신앙 성장 과정을 다 개편했습니다. 어떻게 개편했나?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감, 바로 이 한 포인트에다가 두고 이제 과정을 다 바꾸었는데요. 그 교회에서 개편한 과정이 신앙 성장 과정이 네 단계인데 첫 단계가 이렇습니다. 기독교를 알아감. 두 번째 단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함. 세 번째 단계가 그리스도를 닮아감. 네 번째 단계가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심.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친밀감을 중심으로 이제 그 신앙 성장 과정을 다 개편을 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하니까 이제 믿음이 초보인 단계에 1단계에 있던 분이 2단계로 올라가는데 필요한 것, 2단계에 있는 분이 3단계로 올라가는데 필요한 것, 3단계에 있는 분이 4단계로 올라가는데 필요한 것, 이 모든 과정에서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이 도구가 쓰여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참 많은 메시지를 주는 거 아닙니까? 왜 오늘 모태신앙인? 왜 오늘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의 성장이 없는 겁니까? 왜 영적인 변화가 없는 겁니까?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발견한 두 가지 중에 여러분 어디에 해당이 되십니까?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면 뭐합니까? 교회의 문화는 내게 있을지 몰라도 내면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친밀감이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성장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감을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되는 게 핵심이 말씀 묵상인데 주중에 성경을 안 읽어도 너무 안 읽으시는데 뭐 묵상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깊이 돌아보고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분당 우리 교회가 이제 원천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 묵상의 마지막 목표, 말씀 묵상의 마지막 고울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를 얻어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영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이 친밀감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 말씀 묵상의 목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 바쁜 빌 게이츠가 시간을 내가지고 생각하는 주간을 만들어 참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이것이 그 빌 게이츠를 빌 게이츠 되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계적으로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주일날 오전에는 그냥 기계적으로 교회 가는 날이다 이런 걸로는 잘하지 않습니다. 생각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믿음이 그렇게 좋으신데 나는 왜 3대째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자랐는데 이렇게 믿음에 진전이 없나? 왜 영적인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가? 이 생각 좀 하고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일하심도요 이런 차원으로 봐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하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이 엄청 많으시지만 근본적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일은 이렇게 무지해가지고 영적인 깨달음이 더디고 온통 마음이 세상을 향해 나가 있는 연약한 우리를 불쌍하게 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나?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하고 계시나? 이거를 점검하는 여러 잣대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 안에 말씀이 작동되느냐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암만 목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설교할 때 써먹으려고만 설교 성경 들여다보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없다면은 그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이렇게 대답에 자신이 없으세요. 좀 전에 나가셨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까?
그 증거로 내 안에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내버려두면 천박하게 짝이 없고, 내버려두면 유치하게 짝이 없고, 내버려두면 맨날 이상한 결정이 나서 어긋난 길로 가는 이 미련한 이찬수 목사가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저를 인도해 주심으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이렇게 실수하지 않는 목사로 걸어가는 일들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 제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내버려두면 헛소리하고 내버려두면 엉뚱한 길로 빠지는 이게 자연인 이찬수라는 사람인데, 저는 여러분 이 혼미한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확신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어떻게 얻게 되었나? 말씀이 내 안에 작동되는 이 기쁨을 맛보는 성도, 이 성도가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저는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근데 여러분, 이 원어로 보면요, 여기에 이 생각하다라는 이 단어는 카타노에오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이 단어의 뜻은 생각하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이해하다, 영어로 말하면 understand라는 뜻이에요. 이거랑 똑같은 단어가 누가복음 6장 41절에도 나오는데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피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 나오는 이 깨닫다라는 이 단어가 이게 카타노에오예요. 이 히브리서 3장 1절에 생각하라랑 같은 단어예요. 뭘 의미할까요? 또 여러분, 이 단어가 나오는 데가 한 군데 더 있는데요, 누가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 말씀입니다.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기 까마귀를 생각하라 할 때 생각하다, 이게 바로 카타노에오, 히브리서 3장 1절에 나오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할 때 그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또 그 다음 27절,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할 때 생각하다도 역시 카타노에오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가을도 되고 그 백합이 참 이쁘게 폈다, 그 꽃 좀 구경해라, 즉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저 백합화를 봐라, 저 까마귀를 봐라 할 때는 눈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인 그 내용만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백합화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누가 물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키우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생명을 지켜나가는 이 신비 속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는 눈을 좀 가져라. 그 이야기가 바로 카타노에오라는 단어에 내포되어 있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게 그 벽에다가 예수님 사진 걸어놓고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진은 예수님 사진 아니거든요. 예수님 그렇게 잘생긴 분 아니에요. 엉뚱한 서양 남자 사진 걸어놓고 예수님인 거라고 생각하고 보는 이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생각하다가 뭐예요? 그분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온 심령으로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분을 수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하신 일을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분이 하신 일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를 갈망하는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갈망이 없는 한 신앙의 성장은 없습니다. 10년 지나보세요, 신앙 성장하는가. 지난 한 두 주 전인가 제가 순장반 그 강의를 준비하다가 찬양 하나가 이렇게 불쑥 떠올랐는데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경험했습니다. 이 찬양 90년에 제가 이민생활 정리하고 한국에 딱 들어오니까 막 이 찬양이 갓 번역이 돼서 이제 여러 사람들 입에 들려지던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제게 찬양이 떠오르는데 왜 눈시울이 붉어졌을까요? 이민생활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이제 달동네로 들어가고 어린애들과 상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그때는 이력서 내도 써주는 교회도 없더라고요. 주일날 갈 데도 없어요. 갈 교회도 없어요. 저희 아버지는 고신교단에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총신으로 들어가가지고 가보니까 완전히 낯선 데예요. 제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을 안 했기 때문에 무슨 동창회 모임 하는데 낄 데가 아무데도 없더라고요. 너무 외로웠어요. 의지할 데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막막하던 그 시절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 신학교 기숙사에서 나와서 새벽 기도 드리러 그 뚜벅뚜벅 걸어나가고 있는데 내 영혼이 찬양의 울림이 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고독하고 외로운 그 삶 가운데 예수 사랑해요. 그 한마디가 내 안에 울림이 되고, 왜 내가 미국 생활 다 청산하고 온 가족이 다 계시는 미국을 떠나서 혼자 나와서 내가 이 노총각 이 고생을 하고 여기 있느냐는 그런 마음의 허전함이 들 때마다 이 찬양이 저게 울림이 됐던 기억이 나거든요. 순장반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정말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왕 대신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갈망하던 그 시절이 떠올라지니까 막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문제가요, 지금 그때 비해가지고 너무 바빠졌어요. 아무도 찾는 사람 없던 그때에 비해가지고 찾는 사람이 너무 많아졌어요. 이게 제 문제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거의 하나님 앞으로 나가 그분을 바라고 갈망하고 그분이 내 인생을 움직여주시기를, 내 인생의 주인 되시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들이 내 안에서 자꾸 옅어져 가는 건 아닌가. 여러분, 은혜는요 이게 이렇게 전이가 되더라고요. 그날 우리 순장님들과 이 말씀을 나누고 다 일어나서 이 찬양을 같이 부르자 그랬는데 여기저기서 순장님들이 눈물을 훔치면서 이 찬양을 부르시더라고요. 오늘 똑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몸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짧은 한마디에도 눈시울이 붉어지고 아버지 내 온 마음과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그 한마디에도 목이 메이는 이런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 이제 원천으로 돌아가자는 이 2학기 말씀으로 돌아가자, 말씀을 묵상하자는 이것이 예수님과의 친밀감이 회복되는 도구로 쓰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요, 우리 말씀 묵상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 어떤 유익이 생기느냐는 거예요. 뭐 많지만요, 두 가지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면 생기는 유익, 우리 생각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혼미한 우리 생각이 정리된다는 이야기예요. 다락방에 참여하시는 분은 이거 다 나누셨겠지만 두 주 전에 저희가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누가복음 24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의 행적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상태예요. 그런데 지금 엠마오로 가고 있던 이 두 제자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슬프고 너무나 한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힘없이 터벅터벅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게 지금 난센스 아닙니까? 주님은 십자가로 머물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절망한 그들에게 찾아오셨는데 여전히 슬픈 빛을 띠고 걸어가는 그 두 제자, 이게 코미디 아닙니까? 이 아이러니한 일 아닙니까? 이게 오늘 여러분의 모습이고 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15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터벅터벅 둘이 걸어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지금 예수님이 그들 가까이 오셨음에도 못 알아보고 있는 이 무지한 상태인데 이들이 뭐 하면서 가고 있었나 보니까 동사가 두 개 나옵니다. 이야기하다, 문의하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여기 나오는 문의하다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 보면은 이 논쟁하다, 토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휘제테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그 슬픔 때문에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터벅터벅 둘이 걸어가면서 이야기하고 뭐 한다고요?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다투고 있어요. 제가 이걸 상상해 보니까 이게 딱 오늘 우리 대한민국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진보 때문에 망하는 것도 아니고요, 보수 때문에 망하는 것도 아니고요, 진보와 보수가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그렇게 끝간데 없이 투쟁하고 있는 이것 때문에 지금 망하게 생긴 거 아닙니까? 누가 그 고집불통 생각을 바꿀 사람이 있겠냐고요. 지금 이 설교조차도 자기가 딱 만들어 놓은 그 생각의 틀, 그 딱 틀 가지고 은혜를 받는다 못 받는다 결정하고 있는데 그 맨날 슬픈 거 아닙니까? 맨날. 아,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기쁨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맨날 슬픈 빛을 띠고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 아니냐고요, 이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왜 맨날 그렇게 아프고 왜 맨날 그렇게 논쟁하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지금 엠마오 두 제자는 둘 다 틀렸는데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예고하셨잖아요. 자기 생각의 틀이 강하니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기 생각과 선입견에 꽉 차가지고 마음이 슬퍼 논쟁하고 있던 두 제자가 언제 치료가 된지 아십니까?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저는 진심으로 빕니다. 오늘 여기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아프고 두 제자처럼 좌절하고 낙심하고 부부관계가 심각하고 마음속에 절망이 많은 어떤 성도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던져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혼미한 내 영혼을 치유하는 능력인 것을 맛보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모르는 한 모태신앙 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봉사하는 것 때문에 말씀 듣는데 지장되시면 교회 문제 좀 생겨도 괜찮으니까 봉사 내려놓으셔야 돼요. 성가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성가대 해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데 도움이 되어서 써연 받아야지 그 찬양하는 거나 노래를 좋아해 그러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모든 우리의 초점이 말씀이 내게 들려질 수 있도록, 말씀이 들려질 때 거기에 내가 내 선입견, 내 고정관념, 이 고집불통 이찬수 목사 머릿속에서도 말씀이 들어올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이 열린 마음으로서의 변화, 이 묵상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영표 선수 다 아시잖아요. 2002년 월드컵 때 너무나 인상적인 그 플레이를 해가지고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선수인데요, 이분이 지금은 은퇴했어요. 아 근데 여전히 많은 젊은이들이 따르고 좋아해요. 이제 축구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인품이 너무 좋아서. 근데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요, 이영표 선수가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22살 때 처음 예수 믿었대요. 22살 이미 머리 다 크고 생각 다 크고 난 다음인데 22살 때 그가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생각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그 어떻게 하느냐? 2009년에 이분이 책을 썼는데요, 이분이 잡은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성공이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실패가 아니다. 무슨 뜻이에요?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알기 전에 성공이라 했던 게 보니까 성공이 아니더라. 예수님 알기 전에 실패했다는 게 보니까 이게 실패가 아니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오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로 그 생각이 바뀐 사람이 여기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신앙하고 고집불통하고는 이게 상극이에요. 여러분이 여전히 고집이 셉니까?
나 이상한 엄마 들어봐요. 우리 애가 고집이 세다고 막 자랑하는 분이 계세요. 소신이 있다는 거죠.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애가 고집이 세다는 건 그만큼 자아가 강하고 아직 미숙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중에 고집 센 걸 소신이 강한 걸로 생각하는 분 계시면 여러분이 그만큼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말씀 앞에 여러분의 심령이 다 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고집불통이 꺾여지고 주님 앞에 말씀으로 녹아 들어갈 때 그 생각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십자가 정신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여기 보면요, 우리가 이 십자가 정신을 회복한다는 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설명하는 것, 내 안에 있는 정욕과 탐심, 다시 말해가지고 너무나 자기 중심적인 태도, 결혼도 왜 했습니까? 솔직히 어디나 행복하게 해주는 남자 없나? 유능한 남자 없나? 어디나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여자가 없나? 그래갖고 고르고 고르다가 그 남자 만나서 지금 죽을 고생하는 거 아니냐고요. 결혼도요, 우리 본능에 의해서 이걸 떨칠 수는 없지만 내 행복을 위하여 남의 인생 끌어들이는 게 결혼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이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고 내가 변화가 되면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얼마나 행복해졌다가 내 인생의 잣대가 아니고 내가 예수 믿고 변화돼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십자가를 통과하니까 이 여자는 나로 말미암아 어떤 행복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러분 가정에 이 기준만 바뀌면 가정에 놀라운 평화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이 정욕과 탐심, 지금 저희 교회가 이제 내년 초에 인큐베이트 교회 이제 밖에다가 분리개척을 해보니까 멀다고 안 따라가가지고 기상천외한 참 아이디어를 낸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 교육관에다가 개척하는 거예요. 내년 초에 뭔 일이 일어날지 저도 잘 모르는데요. 근데 지금 자꾸 성도님들 사이에 막 그냥 내기하고 이런데요. 거기에 이제 개척교회에 이제 선정된 그 담임 목사가 이제 누굴 것이다 막 그러면서 서로 막 설왕설래하던 한데요. A 목사다, 잘생겼잖아 막 그러고, B 목사다, 나이가 제일 많잖아, C 목사다, 설교를 잘하잖아 막 그렇게 설왕설래한데, 여러분 사실요 저희 당회에서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누가 이제 그 교회를 할 건지 이미 다 결정을 했는데 저희 집사람한테도 그 얘기를 안 해요. 장로님들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집에 가서 사모님들한테 절대 얘기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다 이제 당신만 알아라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다 하지 않았을까. 지금 보니까 뭐 거의 기밀이 잘 유지되는 것 같아요. 끝까지 안 밝힐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보고 아, 그 목사 따라가야 되겠다, 그 십자가 정신 아니에요. 희생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분리개척 두 번 해보니까요 2만 명 모인다고 사람 나가는 그게 안 아픈 게 아니더라고요. 두 번의 분리개척 과정에서 어느 집사님도 따라가셨다, 어느 집사님도 가셨다,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제 살점이 뜯기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 왜 또 합니까? 왜 또 하냐고요? 이게 십자가 정신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는 게 이유예요. 이유가 있으면 그거는 정과 욕심으로 설명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 생애에 이유가 잘 떠오르지 않는 일들을 많이 행하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 사람 왜 용서해야 된다고요? 이유 있어서 용서하는 게 그게 무슨 십자가입니까? 용서할 이유가 없는데 용서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정말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 미숙하게 짝이 없는 나 중심의 삶, 이 정욕과 탐심이 없어져야 되는데요, 그 일을 위해서 특효약은 말씀 묵상이라니. 말씀 묵상. 왜? 이 말씀 묵상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감을 가져다 주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감이 회복되면 내 본능은 죽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학기에 우리가 지금 말씀 묵상과 관련해 가지고 세 가지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다 기억하고 계시죠? 첫째, 전교인 성경 통독 운동. 그래서 이제 오는 목요일부터 성경 통독 강좌를 개설합니다.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성경 통독을 위해서 이제 들리는 성경을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참 고마운 어느 출판사에서 그걸 제공해 주셔가지고 저걸 여러분에게 지금 제공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 성경 필사 운동. 전 교인이 성경을 쓰는 운동을 지금 펼치고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 마당에다가 성경 필사 전시회가 열리고요. 이제 주중에는 서현교육관 1층에서 이 전시회가 옮겨서 합니다. 꼭 주중에 애 손 잡고 와서 꼭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필사 왜 하느냐고요? 우리 애에게 뭐 물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결과물이고요. 성경 필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느끼고 알아가기 위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이번에 제가 이 성경 필사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마음이 뭉클한 사진 하나를 봤습니다. 이분이 보니까 경제사범으로 감옥을 간 거예요. 이분의 간증을 제가 그 책으로 봤는데요, 한때 실수로 감옥에 들어가니까 참담한 거예요. 그분의 간증에서 말하기를 한순간의 잘못으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됐는데 죄책감과 수치심을 이기지 못해 사선을 넘나드는 고비를 겪었다, 자살 충동을 느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자괴감에 빠져 절망적일 때 이분을 건져준 게 성경 필사들이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이분이요 12번을 통독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필사했는데 어디다 필사한지 아십니까? 사진을 제가 준비했는데 화면으로 한번 보세요. 저기다가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조금 더 큰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두루마리 화장지예요. 제가 저 사진을 보는데 이게 울컥하는 거예요. 한때 본인의 잘못으로 감옥과 처참한 자리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 두루마리 화장지에다가 성경을 필사하는 저분의 심정이 뭘까요? 그리스도와 더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나는 씻을 수 없는 죄인의 자리에 빠져 있는데 주님 십자가 정신이 내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마당에 성경 필사하는 많은 필사를 보면서 감동을 받아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한 필사 아닙니다. 저는 우리 젊은 어머니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벤트가 아니에요. 한 6개월 안에 해내는 게 아니고요. 10년 잡으세요. 20년 잡으세요. 내 자식 숫자만큼 내가 성경을 필사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고 기록하는 동안에 예수님 마음을 내가 회복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결과물인 이거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선물로 나눠줘야 되겠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 이제 이 필사용 노트를 제작했습니다. 필요한 분 서점에 가서 구해서 시작하시고요. 그런가 하면 큐티를 시작하시고요. 여러분 감옥에 앉아 견딜 수 없는 자괴감을 가지고 내버려 두면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 절망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그 마음을 추스르기 위하여 두루마리 휴지에다가 필사를 하고 있는 이 성도의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신다면, 아버지 내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가 필요합니다.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더 가까이, 주님 말씀 더 사모하여 내 영혼이 주님과의 친밀감 회복으로 혼미한 인생의 길을 발견하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찬양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우리 찬양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할 때 마음에 열망하십시오. 부르라니까 부르는 거 아니고, 아까 제가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그 찬양 부를 때 내 영혼에 치유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친밀한 마음 가지고 다가가기 원합니다. 우리 소원을 가지고 우리 이렇게 한번 주님 앞에 찬양합니다. 그 이름 비길 때가 어디 있나. 그 이름 비길 때가 어디 있나. 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우리 입으로 그분 이름을 이렇게 외쳐봅니다. 참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혼미한 내 삶 가운데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우리의 소망,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되시는 주. 우리의 소망 구원되시는 주.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여러분 우리 2절 찬양하기 전에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무슨 공연을 구경하러 온 것도 아니고요, 뭘 하나 지식 얻으러 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감이 없는 내 인생은 안개 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감 회복이 없는 내 인생은 무지몽매한 어리석음입니다. 아버지 한 가정의 가장으로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알 수 없고 한 가정의 아내요 어머니로서 지혜가 없어 혼미합니다. 2절 가사가 그거 아닙니까? 비탄에 빠진 가련한 영혼이 슬픔에 안개 걷어치우고 즐거이 새 생명 새 힘을 얻어 쓰라린 상처 아무렇도다. 예배는 사건이에요.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이 사건이 여러분 심령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소원을 가지고 2절 이렇게 노래합니다. 비탄에 빠진 가련한 영혼이 비탄에 빠진 가련한 영혼 슬픔의 안개 걷어치우고 즐거이 새 생명 새 힘을 얻어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쓰라린 상처 아무렇도다.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 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되시는 주. 소망 구원되시는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 모든 것이 없어져도 것이 없어져도 그 이름 오늘 더욱 빛나리. 오늘 더욱 빛나리. 오늘도 영원토록 증거되며 오늘도 영원토록 증거되며 찬란한 빛을 더욱 바라리. 여러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이름 예수 내가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소중하신 이름 그 이름 비길 때 어디 있나. 오늘 말씀 생각하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이름 내 안에 찬란한 빛 되신 이름 되기 원합니다.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말씀 묵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감을 가져다준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을 통한 말씀. 아버지 내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것 예수님과의 친밀감이 없기 때문을 가르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볼까요? 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감을 회복하기 위하여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님 사랑의 사건들을 내 인생의 소중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 그분을 사랑합니다. 우리 그 이름을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 그 이름을 아버지여 마음에 모시며 주님과 가까운 친밀감을 갈망합니다. 오직 우리의 빛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혼미한 우리 인생에서 빛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내 인생의 가이드 되시는 주님을 모시고 우리 오늘도 말씀을 허락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이 말씀을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눈으로만 영안으로 보지 못하고 육체의 어떤 마음으로 있는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을 마음에도 아니고 그분을 소망하며 그렇게 말씀으로 움직이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생각하는 그 복되신 이름 그 은혜의 이름 생각하며 나갈 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어. 오늘도 주님 그 영혼에 주님 영원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고 쓰려 복되시
한 1, 2분 더 천천히 한번 눈을 감으시고 그 바쁜 빌 게이츠가 그 생각 주관을 만들어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길이 옳은 건가? 왜 겉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밤에 잠자리에 들면 왜 자꾸 마음에 허무함이 찾아오지? 우리 부부 관계는 문제가 없는 건가? 우리 가정은 괜찮은 건가? 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실타래의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감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에녹처럼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평범하게 짝이 없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순장님들과 눈물로 불렀던 그 찬양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우리 다 눈을 감고 진실로 이렇게 되기를 갈망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왕께 드리네. 여러분 더 순도 높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 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엎드려. 경배와 찬양,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왕께 드리네. 찬양 할렐루야, 사랑해요. 예수 사랑 나 주 앞에 엎드려,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왕께 드리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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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더 순도 높은 주님을 향한 찬양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주님만 집중합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합니다.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왕께 드리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